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테우스 라이브러리에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삽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테우스 라이브러리에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사이트를 가야 됩니다. 여기 제가 자주 쓰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엔터를 치면, 이러한 사이트를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 아두이노 우노 라이브러리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다운로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다운로드 아두이노 다운로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포 프로테우스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누르고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우노 라이브러리가 다운로드가 됐죠.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그 말은 뭐냐면 압축을 풀어서 압축을 풀기를 하고요. 압축은 두 개의 파일을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해서 두 개의 파일을 이두 개의 파일을 복사해서 C에 가보시면 C 여러분들이 프로테우스가 설치된 폴더를 찾으셔서 프로그램 파일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없으시면 64비트 프로그램 파일 폴더 없으면 32비트가 보시면 여기 랩 센터 일렉트로닉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가셔서 클릭을 하고요. 여기 보면 프로테우스 8 Professional 이 폴더를 클릭하시고요. 보시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두 개의 파일을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두이노 우노 그죠? 아두이노 우노와 두 개의 파일이 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런 다음에 프로테우스 디자인 화면에서 파트를 눌러서 아두이노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아두이노 우노 그죠? 아두이노 우노 라이브러리가 복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프로테우스 디자인 툴에다가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